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유하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 이리카입니다. 오늘은 테카니 같은 이제 차가 많은 계정들 꿀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. 굉장히 이제 파츠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9엔진을 가려고 하면 이 페이지 넘기는데 뭐 진짜 365일 걸릴 겁니다. 맞죠?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 저 같은 경우는 282페이지가 있어요. 맞죠? 돌리려고 하면 뭐 하루 종일 페이지 넘겨야 돼요. 굉장히 힘들어요. 맞죠 여러분들? 이거 언제까지 넘겨 이거? 맞지? 그래서 이거를 차를 앞으로 당길 수가 있거든요. 막말로 시골에 만약에 뭐 9엔진 돌리려면 하루 종일 페이지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. 더 웃긴 거는 페이지 이렇게 빨리 누르잖아. 한 100페이지 가 있으면, 예, 해볼까요? 자, 100페이지를 눌러요. 근데, 자, 100페이지죠, 지금. 100페이지 눌렀는데, 차가 안 떠! 한, 진짜 거짓말 치고 한 30초에서 1분 기다려야지, 이제 그때 차가 떠. 굉장히 힘듭니다, 여러분들. 맞죠? 이런 불편함을 또 제가,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, 저 같은 계정 말고도 분명히 그래도 카트라이더 열심히 해가지고 차가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페이지가 한 30페이지라던가 그런 식으로. 막말로 30페이지도 넘기는데 너무 힘들어. 봐봐요. 이제 떴어요. 이제 뜨거든요. 그러면 이거 한번 또 갈고,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저를 갈라고 해. 만약에 그럼 차저를 갈았어요. 여러분들 잘 보세요. 차저를 갈았다. 근데 다시 또 차저를 갈라 그래. 그러면 시부레 거 다시 또 100페이지. 이거 언제 해 이거? 이거 언제 합니까 이거? 맞죠? 100페이지 언제까지 가? 가면 또 졸라게 기다려야 돼. 맞죠 여러분들?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신상 카트 기어 이거를 하나 깝니다. 여러분들 까가지고 제니스, 자 블록 제니스가 나왔어요. 그러면 블록 제니스 뽑고 나서 어가지고 다시 분해로 가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요. 오케이? 그러면 이렇게 깔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 만약 내가 흑기사가 좀 많다. 네? 흑기사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9개씩 15페이지 있으니까 흑기사 한 100대 이상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만약 소닉, 자 소닉을 뽑았어. 그럼 소닉을 자 이렇게 또 앞에 땡겨. 자 소닉을 갈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오케이? 꿀팁이죠? 굳이 뒤로 갈 필요 없어요. 예, 네, 맞죠? 이런 식으로. 네, 굳이 막 우리가 고생해갖고 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이런 거는 넥슨이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, 아, 참. 이런 걸 또 빈테칸이 이렇게 방법을 또 찾았습니다, 형님들. 형님들도 고생하실까봐. 자, 이렇게 네오 신상 카트 기어를 이렇게 또 까가지고, 네, 이거 말고. 자, 흑기사가 제가 많거든요. 자, 흑기사를 뽑아요. 흑기사. 아, 왜 이렇게 안 떠? 흑기사 떴죠. 자, 이거 그냥 3번 하면 흑기사가 바로 나올 거예요. 자. 안 나오네. 자 다시. 자 2번 까면 흑기사가 띠용. 응, 안 떠. 다시 페이지 넘길 바에는 아무튼 붙더구요. 자 말 부티에요. 자 부티가 떴다. 부티 또 가가지고 그렇죠. 이런식으로 갈면 돼. 오케이? 간단하잖아. 굳이 페이지 넘길 필요 없어. 차 많으신 분들은 진짜 이 파츠 갔는데도 힘들 거예요. 진짜 맞죠 여러분들? 자 골몰이가 떴어. 그러면은 골몰이도 이렇게 한번 갈아주고.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요. 땅땅땅땅 띵 이렇게 해주고. 자 그럼 다시 또 까. 꿀팁이죠 여러분들. 인정하십니까? 흑기사 이런 거 진짜 뒷페이지에 있을 거란 말이야. 맞지? 3번을 까면 흑기사 이번엔 뜰 거예요. 네, 흑룡이네요. 자 흑룡이 떴어. 일단 한 번 더. 한번 까면 흑기사! 아이씨 모레껏 쏘리? 흑기사가 안 뜨네. 자 흑룡 한번 볼까요? 흑룡도 좀 있을텐데 차 흑룡도 차 좀 있을거야. 흑룡 네 대만 갈자. 땅땅땅 이렇게 한번 까주고 그럼 다시 가서 흑기사를. 자 멘티스가 떴어요. 멘티스가 떴으니까 멘티스를 좀 갈아볼까? 자,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. 맞죠 여러분들? 편하게. 그러면 딱 이제 부스터 엔진 10짜리
레오파츠 부스터 딱 10짜리 떠주고 안 뜨나? 데뷔 멘티스가 좀 많죠? 멘티스 감싸게 달아주고 10더라이! 자 이렇게 갈았죠? 그 다음 멘티스는 이제 많이 갈았으니까 패스하고 자, 다시 또 이렇게 돌려요. 자 소니 해줄게 이거 하고 자 일단 흑기사를 이렇게 뽑았죠? 자 방금 뽑았습니다. 흑기사 뽑았으니까 이제 흑기사가 제가 좀 많아요. 맞죠? 흑기사가 지금 페이지가 한 보세요 한 10페이지 있거든요. 자 9페이지 그러면 이제 흑기사를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. 언제 막 뒷페이지 막 진짜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가야지 있단 말이야 흑기사가. 맞지? 근데 한번 갈고 다시 또 200페이지까지 언제 넘겨? 맞지? 네,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. 그치? 이렇게 그냥 다 뽑은 다음에 앞으로 넘기면 돼. 이렇게 이랬죠? 간단하죠? 자 그런 다음에 딱 이렇게 까면 이제 10짜리가 딱 떠질 겁니다. 부서 10 뜰 거예요. 믿음을 의심치 말라. 예? 좀 전에 아까 엔진 10짜리도 뽑았거든요 파츠. 자 그래서 형님들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파츠를 하시고 저는 현재 10짜리 엔진 3개 뽑았고요 바퀴 10짜리 3개 뽑았고 핸들 10짜리 1개 뽑았고 부서는 10짜리 아직 못 뽑았습니다. 이제 부서 10만 딱 뽑으면 부파츠 10 10 10 10 가는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 축하 좀 해주세요.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파츠가 많은 것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챔피언스 같은 경우에도 만약 차가 떴을 때 국제선 뜨잖아? 그럼 앞으로 가면 이 국제선이 이렇게 당겨져요. 맞죠?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면은 좀 꿀팁을 쓸 수가 있어요. 자 만약에 자 챔피언스를 가요. 가서 자 무제한 차를 몬스터가 떴어. 그럼 몬스터도 이렇게 앞으로 당겨져요. 맞죠? 그럼 이렇게 갈 수가 있어. 신상 같은 기어라든가 이렇게 뭐 뽑는 걸로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핵꿀팁입니다 여러분들. 핵꿀팁 차를 여러분들 좋은 고파츠를 뽑아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골스바 한번 갈고 마무리할게요. 3, 2, 1 자 마무리. 아무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꿀팁이었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트 뿅.